마켓 무버입니다. 오픈 AI가 기존 대비 소통 능력이 대폭 향상된 AI 음성 비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AI의 딱딱하고 조금 어색한 말투가 사라지면서 애교 섞인 표현이나 또 정중한 요청 등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ChatGPT의 Advanced Voice Mode, AVM입니다. 이 AVM은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50개 언어 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AVM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새롭게 또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새롭게 추가한 건데요. 전문 성우를 고용하고 훈련시켜서 총 9개의 음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사용자의 감정을 감지해서 반응을 제공해주고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 AI 음성 비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업계들이 이렇게 AI 음성 비서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형 AI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기준으로 13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다가올 2030년에는 499억 달러로 약 66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역시 32.7%를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어떤 국내 업체들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 3사가 이러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AI 비서 ADAS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보조와 정보 탐색 등의 지원 가능하도록 지난달에 개편한 바 있고요. AI 통화 녹음과 요약, 통역 콜 등의 기능으로 개인 비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편했던 이 서비스 개편의 효과를 누리면서 국내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LG U+도 지난 4월에 AI 서비스 챗 에이전트를 출시했고요. 또 이번 9월에는 지능형 TV 시청 도우미 미디어 에이전트를 적용한 바 있는데 미디어 에이전트는 채널이나 영화를 추천해주는 등 AI 큐레이션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의 경우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AI 스피커 빅스비를 출시했죠. 이용자의 음성 명령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AI 스타트업인 스캐터는 제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AI가 텍스트 답변에서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탑재했고 이러한 기능이 20세 미만의 국내 어린 연령층으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 음성 비서 시장의 핵심은 이 AI 음성 비서가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반응해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와 정말 감정 소통이 가능한 AI를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갑니다. 오늘 시장에 사실 지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은 말씀해 주셨던 그 부근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85,000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덴티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덴티움을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네 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EPS도 너무 좋고 그 상황에서 주가를 많이 좀 내려왔지만 다시 한 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매출이 중국향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흐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2년 4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준율 좀 인하를 해왔습니다. 인하를 해왔는데 그때 이제 2022년 4월 달 그리고 12월 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9월 달 지준율을 계속 0.25씩 줄여나가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0.5를 줄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지준율이 약 2%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1조 위안이 얘기가 나왔고, 뭐, 우리나라 돈은 이제 188조 원 정도 되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지준율을 계속해서 인하해왔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덴티움의 주가 움직임에도 좀 더 하나의 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또한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OP, OPM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2위에 뭐 오스테 임플란트 다음으로 이제 2위 업체고 상장한 회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2위입니다. 왜? 오스테 임플란트는 지금 현재 PF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위 업체가 이제 덴티움인데 아무튼 덴티움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현재도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7만 원에서 지금 현재 8만 4천 원이면 대략적으로 그냥 뭐 보더라도 일단은 뭐 한 10% 넘게는 지금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덴티움과 같은 종목은 어차피 지금 지수가 하락하나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떤 매크로의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시장에 있어서 어제 보십시오. 어제 그렇게 급등했던 지수가 오늘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분석할 필요 없이 그 업종에 대한 시황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과 성장 스토리가 있다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도 덴티움에 대해서 보고만 계시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만나보고 왔습니다. 몇 거래일 전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도 덴티움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는 매크로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니까는 마음 편하게 담아도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덴티움 보니까는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1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번에도 이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액침 냉각 관련 이슈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한 14% 정도 장중 상승력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보니까 약간 이제 적상병 기조를 만들고 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으면 재차 또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인지시켜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 유해가스,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 이 가스 정화장비인 이 스크러버 그리고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는 공정 효율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계 최초로 일단 국내에서 번웻 방식의 스크러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누적적으로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액침 냉각 시스템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일상형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이상형까지 또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LS 일렉트릭과 액침 냉각 시스템 제어 솔루션 국산화 및 사업 협력 강화에
MOU를 체결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실적을 잠깐 보면은 이미 이제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71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전년도 영업이익이 425억이고 그 전년도 영업이익이 569억인데 2022년에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500억대. 근데 올해 이 실적 추이를 보니 올해도 500억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실적만 양호하게 나온다면 지난번 이제 2022년에 찍었던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액침 냉각 관련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면 16,300원 이하로 대략 이제 20선 자리인 15,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한 번만 더 접근을 하신다면 재차 또 상승력이 나오면서 최소한 19,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GS 호실적을 안고 주가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업입니다. LG전자. 네, 보니까는 가지고 오셨을 때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뭐 11만 원대도 터치가 나왔는데 요 기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7월 달에 3번 언급을 해드렸고 8월 달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했고 오늘까지 합치면 이번 9월 달에도 3번 정도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보다는 좀 LG전자가 좀 좋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B2B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격 스토리를 충분히 써 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동사에 대한 분석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28% 정도였습니다. 예.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28% 정도의 이제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약 34%까지 좀 늘어났어요. 무려 지금 6%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는 거죠. 뭐 LG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현재 6% 정도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도 매수하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뭐 HNA라는 이제 또 보면은 냉장고나 내가 세탁기 쪽 분야인데 이쪽 보면 이제 홈 어플리언스 이제 에어 솔루션 쪽을 이제 약자를 써서 HNA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청소기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조 시스템인데 이 공조 시스템이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이번에도 너무나 더웠잖아요.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더위가 심했던 뭐 한 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이런 HNA 부서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뭐 그렇다면 그 만드는 회사들은 보게 되면 뭐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사가 생산하고 판매를 점점점 늘려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HE가 있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TV나 오디오 쪽인데, 약 전체 매출의 16.6%인데, 이쪽도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이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아이폰 16이 이번에 좀 출시가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연결 재무제표로 좀 잡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뭐 LG전자 앞으로 주가 움직임도 지금 현재도 오늘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약간 윗꼬리 달고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전자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원 대표님께서 8만 원대 부근에서 LG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10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